정권의 내실보다는 여론을 통한 선전선동에 유난히 집착했고 또 집착 중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언론계는 소위 적폐청산의 광풍에 휘말려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옹위를 바라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원의 일부 정치 세력은 국민의 소유인 미디어 권력을 양껏 활용하며 눈엣가시였던 수많은 언론인들을 대중 앞에 널어세우고 조롱하고 처참하게 효수했습니다. 잔혹하게 진행되는 언론숙청의 공포정치세가 거세질수록 수많은 언론인들은 어제까지는 동료였던 이에게 혹시 내일은 적폐로 지목될까봐 공포에 질리며 마음속 말을 숨기고 흘러가는 대세에 숨기도 했던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미디어 장악 시도에 언론 전체가 피해자가 됐던 것입니다. 언론재갈법 등 문재인 정권이 싹을 틔운 퇴행적 언론 역사는 믿기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강 전 이사는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발한 듯이 해임 처분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인사입니다. 그의 직장이자 제자들과의 소중한 공간이었던 학교, 심지어 집까지 샅샅이 뒤져 따라붙으며 마녀사냥이 이어졌고 세상 보기에 참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했던 그는 문재인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맛 좋은 먹잇감으로서 보기 좋게 숙청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 언론 역사에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겠다는 그의 주장에 법원들이 속속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년 만에 그는 승소라는, 최종 승소라는 눈물겨운 결과를 받아 안았습니다. 왜? 재판관 누가 보아도 폭력적이고 불법적 해임이었다라는 그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보아도 패소가 분명하다는 조언들이 각계에서 이어졌음에도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며 혈세를 들여 마지막까지 상고하는 불꽃투혼을 발휘하였지만 대법원은 더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며 이 상고권을 속전속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해 강 전 이사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패소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로 상고까지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부끄러워하며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언론 자유의 퇴행이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을 잔뜩 샀던 이 정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재갈법 강행 당시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의 언론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끝을 맺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민주주의적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강규형 등을 가혹한 방법으로 숙청하며 KBS를 강력히 통제 장악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정부의 박해와 기소, 압력, 검열의 괴롭힘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한국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이상입니다.